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범선 작가님의 표구된 휴지입니다. 화가인 나는 피곤할 때면 화실 안쪽 벽에 걸린 조그만 액자의 편지를 읽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편지는 시골에 있는 늙은 아버지가 서울에 돈 벌러 올라온 아들에게 서툰 한글로 쓴 것입니다. 편지는 3년 전 가을 은행에 근무하는 친구가 은행 고객인 어떤 청년이 동전을 싸온 구겨진 휴지를 표구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이범선 작가님은 1920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으며 진남포 공립 상공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제 말기에 평안북도 풍천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광복 후 월남하여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거제고등학교에서 3년간 교편을 잡다가 1955년 김동리 추천으로 현대문학의 단편 암표와 일요일을 발표했습니다. 1959년에 발표한 그의 대표작이자 동인문학상 수상작인 오발탄은 사회 고발의식이 짙은 사실주의 문학으로 손꼽힙니다. 그는 어두운 사회의 단면과 무기력한 인간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했으며 고향을 잃은 슬픔과 전쟁 체험을 그려내는 작품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표구된 휴지 이범선. 네 무슨 주변에 고기 묶었나 콩나물 묵어라 참기름이 남아 많이 쳐서 묵으라 누렇게 뜬 창호지에다 먹으로 쓴 편지의 일절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피곤할 때면 화실 안쪽 벽에 걸린 그 조그만 액자의 편지를 읽는 버릇이 생겼다. 그건 매우 서투른 글씨의 편지다. 앞부분과 끝부분은 없고 중간에 일부분만인 그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그 내용으로 미루어 시골에 있는 늙은 아버지, 어쩌면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가 서울에 돈 벌러 올라온 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 대충 짐작될 따름이다. 사실은 그 편지가 노인이 쓴 것으로 생각되는 까닭은 그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그보다 더 그 편지의 종이나 글씨에 있는지 모른다. 아마 어느 가을에 문을 바르고 반장쯤 남았던 창호지를 용케 생각해내어 벽장 속을 뒤져 먼지를 떨고 손바닥으로 몇 번이나 쓸어 펴서 적당히 두루마리 모양이 나게 오린 것이리라. 누렇게 뜬 종이 가장자리가 삐뚤삐뚤하다. 거기에 사연을 먹으러 썼다. 순 한글. 아니, 이 편지에서만은 언문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까. 그 글씨가 재미있다. 붓으로 썼다기보다 무슨 꼬챙이에다 먹을 찍어서 그린 것 같은 글자는 단 한자도 그 핵의 먹 농도가 고른 것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글씨의 핵들이 모두 사계가 물러나서 이상스레 헐렁한데 그런 글자들이 또 제각기 제멋대로 방향을 잡고 아무렇게나 눕고 서고 했다.
그러니 글줄이 발을 리는 만무이고 뒤 떠나고 며칠 안이서 송아지 났다. 그 녀석 눈도 큰 게 잘 자란다. 애비보다 지 애미를 더 닮았다고들 한다. 이 대목에서는 송아지 석자가 딴 글자보다 좀 크고 먹 색깔도 진하다. 나는 언제나 이 액자를 보면 그 사연보다 그 글씨로 하여 먼저 미소 짓게 된다. 배적삼 고름은 헐렁하니 풀어 헤쳤고 잔방의 허리는 흘러내려 배꼽이 다 드러난 촐로들이 마을러기 느티나무 그늘에 모여 더러는 마주하고 장기를 두고 옆에 한 노인은 부채질을 하다 졸고 또 어떤 노인은 장죽을 쑤시는가 하면 때가 새까만 목침을 베고 누운 흰머리는 서툰 가락의 시조를 읊고 그 크고 작고 진하고 연하고 삐뚤삐뚤한 글자들 나는 거기서 노인들의 구수한 농짓거리를 들을 수 있다. 암논 변은 전에만 하다. 뒷박콩은 전에만 못하다. 병정 갔던 덕이 돌아왔다. 네 서울 돈 벌러 갔다니까 소숨하더라. 이 편지 액자는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 3년 전 가을이었다. 저녁 무렵 친구가 찾아왔다. 어느 은행 지점장인가 지점장 대리인가 하는 그 친구는 퇴근길에 잠깐 들렀다는 것이었다. 부탁이 있는데? 부탁? 설마 은행가가 가난한 화가더러 돈을 꾸잔 건 아닐게고? 나는 농담으로 그를 맞아들였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좀 보게. 그는 신문지로 돌돌만 것을 불쑥 내밀었다. 뭔데? 그림인가? 글쎄, 펴보게. 그림이라면 그림이고, 글이라면 글인데, 그게 국보급이야. 친구는 장난기 어린 눈으로 안경 속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조심조심 신문지를 폈다. 그건 아무렇게나 구겨져 던졌던 휴지를 다시 편 것이었다. 뭔가 이건? 한번 읽어보게나. 친구는 눈으로 내가 들고 있는 휴지를 가리켰다. 나는 그 구겨졌던 종이 위에 먹으로 쓴 글자를 한자 한자 읽으면서 속으로 철자법을 교정해야 했다. 무슨 편지 같군? 그래. 무슨 편지인가? 나도 모르지. 그런데? 어쨌든 재미있지 않나? 뭔가 뭉클하는 게 있단 말이야. 바가지에 담아 내놓은 옥수수 냄새 같은 뭐 그런 게 있잖아. 자네 역시 길을 잘못 들었어. 나는 웃었다. 그는 나와 중학교 동창이다. 그 시절 그는 문학서적에 취해 있는 문학소년이었다. 선생님들도 그의 소질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상과 대학에 갔다. 고등학교에서의 배치에 의해서였다. 그거 표구할 수 있겠지? 표구? 그래. 그야 할 수 있겠지. 창호지니까. 난 그런 걸 잘 모르지 않나. 그래. 화가인 자네 생각을 했지 뭔가. 자네가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 맡겨서 좀 해주지 않겠나? 그야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군. 이걸 표구해서 뭘 하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 건가? 이 휴지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휴지통에서 주운 거지.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 되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르는 지게꾼이 있단다.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 대나 보이는 그 검은 얼굴의 청년을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다. 뭐지요? 예, 저. 여긴 은행이요, 은행. 예, 그러니까 저 돈을. 청년은 어리둥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글쎄, 은행이라니까? 예, 그런데 그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니 뭘 말이요? 저금을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저금요? 은행 안의 모든 시선들이 그 지게꾼에게로 쏠렸다.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서 나가려는 그를 불러세운 것이 예금 창구의 여직원이었다. 청년은 손에 말아지고 있던 라면 봉지에 꼬깃꼬깃한 100원짜리 지폐 5장과 새로 새긴 목도장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여직원에게 바쳤다. 청년은 저만치 한 구석으로 가서서 불안스러운 눈으로 멀리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는 흠칫 놀랐다. 생전 처음 그는 C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그는 여직원 앞으로 달려와 빳빳한 통장을 받았다.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굽실굽실 절을 하고는 한 손에 통장을 받쳐든 채 들어올 때처럼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열고 나갔다. 통장을 확인할 경황도 없이.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저녁 무렵이면 꼭꼭 들렀다. 하루에 200원 혹은 300원, 또 어떤 날은 500원. 그의 통장에는 입금만 있고 출금란은 비어 있었다. 이제는 제법 안내원과는 익숙해졌으나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수고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떤 날이었다. 그날은 여느 날보다 조금 일찍 청년이 은행에 들렀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얼마 넣으시겠어요? 여직원이 미소로 물었다. 예, 기계, 오늘은 좀. 청년은 무언가 종이 뭉텅이를 들고 머뭇거렸다. 왜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동전으로. 그동안 저금통에 넣었던 걸 오늘 깨웠죠. 길에 여기 이렇게. 청년은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다. 아이, 많이 모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청년은 뒤통수를 긋적거리며 언제나 그가 서서 기다리던 구석으로 갔다.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 가지고 온 종이지. 친구는 내 손에 편지를 가리켰다. 그래? 그럼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세는 여직원을 거들어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돼서 가지고 온 것뿐이니까. 우물집 할머니 하루 알고 갔다. 모두 잘 갔다 한다. 장손이 장가 갔다. 색시는 너머마을 곰보영감 딸이다. 구장내 탄실이 시집간다. 신랑은 읍에 석이라더라. 앞집 순이가 어제 저녁 감자 삶아 치마에 가려들고 왔더라.
순이는 시집 안 갈 기라 하더라.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 겄나. 나는 피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어쨌든 나는 그 창호지를 아는 표구사에 맡겼다. 그게 어떤 편지냐고 묻는 표구사 주인한테는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국보급입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표구사 주인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 후 나는 그 창호지 편지를 간간이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애국 지점으로 정근이 되었다.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네 떠나고 며칠 안 있어 송아지 났다. 그 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펴져서 액자 속에 들어있었다.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 너가 더 좋다 한다. 밥 먹고 배 아프면 소금 한 줌 먹으라 하더라. 그날부터 그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두었다. 그저 그냥 걸어둔 거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갔다. 그건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 아니, 그건 분명 그 둘이 합쳐진 것이었다. 나는 친구가 애국으로 떠나고 이태 동안 그 액자를 간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 네 무슨 주변에 고기 묵었나? 콩나물 묵어라. 참기름이나 많이 쳐서 묵으라. 순이는 시집 안 갈 기라 하더라.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 겄나.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 너가 더 좋다 한다. 그리고 채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진 맨 끝줄. 밤에는 소쩍다 소쩍다 하며 새는 운다마는.